예절이다 이 새끼들아. 넣어라. 후이. 네, 안녕하십니까. 비버 TV의 비버 준입니다.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, 떡국은 좀 드셨는지요? 혹시 떡국은 안 드시고 나이만 드신 건? 네, 어쨌든 제가 조금 예민한 이유는 바로 2024년 서른이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2024년도 됐고 하니까 또 목표를 하나 세워봤어요. 목표 중요하잖아요, 여러분. 제가 2023년에 벌써 작년이죠? 작년에 이제 세웠던 목표들을 생각보다 많이 이뤄서 목표를 세운다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구나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목표를 세우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만 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번 연도에 뭘 했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취라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. 근데 제가 2023년에 처음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쫙 리스트업 해봤는데 그 중에 클라이밍 구독자 1000명 모으기랑 보라 난이도 10개 이상 풀기가 제 리스트에 있었는데, 이거 둘 중에서 감사히도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1000명은 이렇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2000명까지 달성하게 됐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보라 10개 풀기도 연말에 또 이 더클에서 보라를 또 쉽게 내줬잖아요. 생각보다는 좀 쉽게, 예전 보라보다는 쉽게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게 10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게 낫다, 그래서 2024년 목표도 한번 세워봤습니다. 클라이밍 목표를 이렇게 한번 세워봤는데 이제 이 클라이밍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. 이거 뭔지 클라이밍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. 바로 1월 20일 날에 손성원 클라이밍에서 대회가 열리거든요. 제가 여기 참가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저번 더클 대회 이후로 사실은 대회 참가를 좀 많이 망설이고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잘 준비해서, 물론 준비 기간은 더 짧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번보다 좋은 성적 내는 거 기대하십시오. 아주 우리 진검승부 한번 해봅시다. 전 첫 번째 목표 이루러 갑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그 손상원 클라이밍 팀에 또 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승전 그 브라운이랑 제일 핑크 난이도였나?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또 국제적인 선수들이 등장하십니다. 네, 우리나라의 이도현 선수랑 손정훈 선수, 그리고 또 일본의 아주 유명한 선수 두 명이 또 나오시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.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의 등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출전할 겁니다. 내일 티켓팅인데 티켓팅 확 마음? 확 그냥 누구보다 빨리 남들과는 다르게 뭐 그렇게 갈 거니까 이거 알면 나이 든 건데, 어쨌든 그렇게 티켓팅도 한번 시도할 거니까 저 이번 대회 검정 난이도 나갈 겁니다. 이 난이도를 선택한 이유는 을지로 이번에 새로 오픈했을 때 갔을 때 회색 하나도 못 풀었어. 그래서 검정으로 이번에 나갑니다. 딱 각오하세요. 안 봐준다. 이번 대회 목표, 대회 일단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였지만 대회 나간 이상 당연히 1등 안 할 거면 뭘로 나갑니까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? 제가 제일 감명받았던 말, 2023년 최고로 감명받았던 말, 저는 2등, 3등 하려고 이걸 계속 하는 게 아니다. 그러니까 1등 하려고 가는 겁니다. 정찬성 선수처럼, 코리안 좀비처럼 1등 하려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. 이왕 도전하는 거 목표는 1등입니다. 그렇죠? 안 봐줍니다. 딱 기다려라. 제가 티켓팅을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, 이미 티켓팅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특훈에 어제부터 들어갔으니까 오늘도 실행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진짜 하기 싫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, 클라이머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2024년에 목표를 이루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 드려보겠습니다. 바로 뭐냐면 저희가 존버하고 싶은 문제 10번, 20번, 뭐 진짜 많으면 한 50번까지도 붙으시더라고요. 그죠?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. 존버하던 문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푸신 적 있으시죠? 근데 왜 본인이 원하는 목표,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목표는 왜 10번, 20번 도전 안 하십니까? 그냥 말로만 하는 목표였습니까, 여러분? 사실 저도 안 할 때 있어요. 당연하죠.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. 하지만 그것도 10번, 20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 놔주기로 합시다. 그러면 이번 연도부터는 10번, 20번 도전해보는 걸로. 대회 특훈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손성원 클라이밍 대회 나가기 전 2일차 특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냐? 오늘 대패 상부자 파티입니다. 대회 못 나간다. 2024년 화이팅! 이씨, 네, 호들갑 떨었는데
티켓팅부터 실패. 야, 티켓팅. 먹고 죽자.